Take me higher.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그룹 스탠딩 에그가 신곡을 발표하자마자 1위에 랭크됩니다.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음원 사이트는 대개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수로 순위가 집계되죠. 의심을 시작한 사람들은 스탠딩 에그의 사재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로엔 엔터테인먼트가 있었죠. 로엔은 스탠딩 에그 음원을 공급받아 음원 사이트로 배달하는 일종의 중간 상인입니다. 홍보를 도맡거나 전략을 지휘하는 소속사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또 로엔은 스탠딩 에그 외에도 K-POP의 30%에 달하는 음원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미 음반 제작 활동으로 다수의 자사 소속 가수가 있는 로엔이 굳이 스탠딩 에그의 곡을 특별히 홍보하거나 편법으로 유통시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구조죠. 로엔이나 스탠딩 에그가 직접 이런 설명들을 해왔지만 의심은 여전합니다. 그럼 진짜 음악이 그렇게나 좋냐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여름밤의 우리인이란 곡은 뭐 대단히 특별한 특징이 있는 곡이라기보단 귀가 편안한 서정적인 곡입니다. 어쿠스틱 기타 베이스가 멜로디를 끌고 가는 전형적인 듣는 음악입니다. 사실 이 팀에게 1위는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 6월 발매한 뚝뚝뚝이란 곡도 여러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좋은 노래 맞냐? 라는 판단은 이미 여러 차트의 순위가 답을 해줬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객관적인 정답이란 게 없는 질문입니다. 매스컴에 노출되지 않아서, 프로필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아서 이번 1위 해프닝이 더 시끄럽게 번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에너지를 오로지 음악 작업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이들에게 의미 없는 1위 논란은 그만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런던을 여행 중인 스탠딩 에그는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혹자들은 저희가 1위를 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한편으론 그런 것도 같습니다만 애초에 저희가 1위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저희가 만든 노래가 덜컥 1위 곡이 됐을 뿐입니다. 해명할 일이 있다면 해명하겠지만 해명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I wanna love me now.